파이널 판타지 14를 기다리시는 국내 유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도 남지 않은 CBT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저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우려하시는 사항들에 대해 풀어보는 시간 레터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레터라이브 1화 진행을 맡은 사업팀 허준입니다. 레터라이브를 통해서 유저 여러분들께 궁금하신 점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최정희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파이널 판타지 14 사업팀장 최정혜입니다. 이렇게 레터라이브로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박태훈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파이널 판타지 14 서비스팀 박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정희 팀장님은 여러분 얼마 낯이 익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 지스타 이제 글로벌판 프로듀서 레터 라이브에서 한국판에서 진행을 했던 그 진행을 맡으셨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도쿄 출장기 현지화 영상 관련해서 그 진행을 담당하셨었는데요. 박태훈 차장님은 처음이시죠? 네, 뭐 공식적으로 찾아뵙는 건 처음인데요. 사실 저도 이제 도쿄 출장이나 그다음에 지스타 활동도 다 같이 했었는데, 영상에서는 가끔 제가 모습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다만 뒷모습이라든지 옆모습만 나와서 잘 모르실 부분이 많습니다. 네. 아, 예, 조력자시군요. 아, 이게 지금 생방송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너무 다들 긴장을 했으니까요. 다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네. 프로듀서 레터 라이브는 글로벌에서 진행하고 있고, 이제 글로벌 파이널 판타지 14 유저들은 굉장히 즐겨 하는 시청인데요. 세계적으로 어떤 생방송과 게임의 유저분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은 파이널 판타지 14과 거의 2부 온라인 정도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에서 워낙 활발하게 그 요지다 나오키 PD님께서 글로벌 유저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보니 이 부분이 굉장히 한국 서비스에서도 이제 좋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자료 화면 나오죠. 아, 이게 글로벌 프로듀서. 네, 파이널 판타지 14 이제 프로듀서 겸 디렉터 나오키, 요시다 나오키님과 커뮤니티 쪽 디렉터를 맡고 계시는 이제 무로우치상이죠. 네, 이렇게 벌써 한 20번이 넘게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한국판 레터라이브는 이 글로벌에서 진행하는 프로듀서 레터라이브와 똑같은 컨셉으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시간이 아니라 녹화 방송이면 아무래도 생동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희가 전문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파이널 판타지 14 한국 서비스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방송인이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어색하거나 좀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첫 자리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좀 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들 생방송인 거 여실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 아래 고지 보이시나요? 네. 이게 오늘 우리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총 3부로 진행을 되는데 3부에 유저 여러분들께서 직접 질문을 올리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방법인데요. 공식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가셔서 레터 라이브 이제 질문 제목 형식으로 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3부에 직접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다음이 되게 어색합니다. 이거 참. 네. 아까 전에 그 글로벌 레터 라이브하고 우리하고 네.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거하고 차이점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글로벌 에서 진행하는 프로듀서 레터라이브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서비스, 북미, 유럽, 일본에서 진행하는 어떤 컨텐츠 중심으로 요시다 나오키 PD님께서 직접 소통하는 건데요. 한국판의 경우에는 한국 서비스를 직접 준비하는 이제 저를 비롯해서 저희 박진 차장님, 저희 일원들이 꽤 많은데요. 그 인원들을 대표해서 한국 유저분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아, 네. 앞으로도 이 레터라이브가 1화가 아니라 쭉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할 건데요. 네, CBT를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네, 그렇죠. 바로 내일이죠. 네, 그런데 이제 CBT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전에 CBT 관련해서 가장 의혹을 많이 짙었던 네. 게 하나 있죠. 네. 이번에 진행을 했던 설문조사. 네, 맞습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으신 분들이 당첨 의혹에 대해서 많이 게시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네, 네, 그렇죠. 혹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뭐 저희가 처음에 이제 테스터를 모집을 할 때 그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설문조사 상단에 보시면 그 내용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 저희가 그 테스터를 이제 뽑는다라고 분명히 고지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분들께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이거를 잘못 답변을 하면 답변이 틀리거나 하면 나는 뽑히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 맞아요. 굉장히 많았어요. 네, 많았죠. 근데 사실 그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쵸. 어제 이제 저희가 발표를 할 때 내용을 보면 1번만 나는 다 찍었는데 나 당첨됐다 이런 네, 분들 맞아요. 계셨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떨어진 분 계시잖아요. 네, 아, 네. 네 저는 제가 이제 사업팀장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클로즈 베타 테스트 신청했는데 떨어졌고요. 여기 있는 이제 허중 네. 과장 같은 경우에도 신청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네, 저만 붙었죠. 네. 근데 저희가 이걸 엑셀 함수, 랜덤 함수 값으로 해서 뽑은 거고요. 사실 제가 돌린 건 아니고 여기 허중 과장님께서 돌렸는데 저만 됐습니다. 네. 네, 제가 직접 돌리고 제가 떨어지더군요. 네, 100% 공정하게 돌렸다는 점 이 자리를 네. 빌어서 말씀드리니까 네네. 이번에 설문조사 관련해서 네. 결과도 좀 궁금한데 혹시 결과를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부 네. 다 모든 항목을 다 가져오진 않았고요. 일부 네, 몇 가지 항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아, 네. 첫 번째가 이제 신청자 성별인데요. 아, 남성 비율이 90%, 이제 여성 비율이 10%네요. 아. 네, 원래 여성분들이 MMORPG 게임에서 굉장히 레어하죠. 네, 레어하긴 한데. 네. 사실 저는 이렇게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라라펠이라든지 리코테 같은 경우 네. 굉장히 이쁘고 귀엽잖아요. 그래서 네. 좀 더 많은 여성분들께서 오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저조한 수치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저희가 여성 유저분들을 좀 더 열심히 공략을 해야 하지 않을까. 네, 열심히 자극시켜서 많은 이제 우리 게이머 여러분들이 여러 성비의 유저분들과 함께 플레이하실 수 있게 많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결과 네, 보셔야죠. 다음 결과 보시죠. 네, 신청자 연령인데요. 아,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이 가장 많네요. 아마도 그 과거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를 경험을 하셨던 그 연령층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파이널 판타지가 굉장히 28년 동안 지속되어 온 IP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게임을 즐기셨던 분들이 이제 나이가 30대, 뭐 초중반, 그렇죠. 중후반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또래죠? 예, 타 게임에 네. 비해서 아무래도 좀 연령비가 좀 높은 점은 파이널 판타지 IP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30대 초반 유저분들이라면은 이 파이널 판타지를 모두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결과는 또 없나요? 하나 더 있죠. 네. 아. 가장 기대되는 콘텐츠, 방대한 세계관 및 스토리가 46%나 차지를 하네요. 역시 파이널 판타지 하면은 방대한 세계관과 스토리이긴 하죠. 네, 파이널 판타지가 1980년대부터 처음 나와서 28년도 쭉 흘러왔는데 매 편마다 매번 다른 세계관과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판타지 3를 1991년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플레이를 하고 정말 엔딩 보고 눈물을 흘려서 그때 제 꿈이 아, 제가 이 다음에 꼭 크면 스퀘어 입사를 해서 파이널 판타지를 만들어야겠다. 개발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게 소원이었는데요. 뭐 한국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아, 네. 어느 정도 꿈은 좀 이루셨다고 보시네요.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3편부터 시작해서 뭐 4편은 암흑기사 세실, 뭐 5편은 뭐 물, 불, 바람 뭐 이런 크리스탈이 파괴가 돼서 이제 그거를 복구하는 여행을 떠나고 6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도 아머를 타고 기계 문명 걸리는 데 스토리였고요. 파이널 판타지 7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정말 잘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클라우드랑 악당 세피로스. 제가 에어리스 죽을 때 정말 저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네요. 네, 그리고 8탄 스컬과 리오나, 뭐 9탄 같은 경우는 지탄과 가넷 공주, 10 같은 경우는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뭐 저는 사실 10만 조금 경험이 있는데 세계를 멸망시키려는 이제 자가 주인공 티더의 아버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네. 저는 그게 너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스토리를 이렇게 꼬아놔가지고. 네. 네. 아, 그게 제일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네. 그 티더와 유나의 아름다운 그 애잔한 러브 스토리.
알고 봤더니 꿈이었고. 꿈이었죠. 네. 또. 네. 스포잖아요, 스포. 아저씨 과거 시리즈 안 해보신 분 어떡합니까? 14년 전에 나온 게임이라서 어쨌든 네. 파이널 판타지가 반전의 반전, 스토리가 매번 큰 장점이었던 게임이었는데 파이널 판타지 14도 지금까지 그랬던 네. 것보다 그 어떤 시리즈보다 좋은 스토리와 방대한 스토리, 정말 흥미진진한 모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파이널 판타지 14도 그 스토리 정말 대단합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 분량 중에서 이번에 지금 나온 버전도 아주 극소수라고 네, 극소수죠. 네. 어렐림랩 전체 컨텐츠를 보면 이번 CBT에서 보여드리는 부분이 한 약 10% 10% 정도, 네,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CBT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오픈 베타 테스트 때 꼭 방문하셔서 마음껏 파이널 판타지 14의 세계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다음 결과 또 볼 수 있을까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아, 네. 아, 이게 좀 가장 의혹이 많이 짙었죠? 네네. 이게 무슨 시험이냐, 네. 이런 얘기도 좀 많았는데요. 파이널 판타지의 상징물에 대해서 정답을 맞히는 거였습니다. 네, 정답률은 86%인데, 이제 아쉽게로도 이제 14%의 이제 질문을 다 제대로 답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 나 떨어졌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물론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물론입니다. 네. 네, 이 설문조사 결과가 전혀 당첨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당첨에 좀 그 이유가 있을까봐 네이버에서 정말 많은 검색을 해주셔서 저렇게 검색어 상위까지 온라인 검색어에도 올라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14 상징물. 네. 아, 이거 네. 참 다들 많으신 분들이 저희 이제 파이널 판타지 14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이렇게 설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다 훑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CBT 관련돼서 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CBT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4일간 준비를 했는데요. 11일, 그리고 12일, 13일, 14일, 내일부터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4일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11일하고 12일은 CBT 담통자만 예, 진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13일하고 14일은 모든 분들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원래 사실 일정은 CBT 담청자분들만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 기사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 신청자분들이 너무 많이 오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저희가 많은 인원을 뽑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는 게 저희가 좀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긴급하게 이제 회의를 해서 서버도 좀 충원을 하고 해서 진행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은 2차 CBT도 저희가 계획을 했어서 이 서버 스트레스 테스트는 2차 CBT에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15만 명이라는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셔서 그 성원에 보답하고자 그쵸. 2차 CBT를 패스하고 1차 CBT에서 서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함께 진행하는 형태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뭐 당첨에 떨어지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주말에 꼭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 당첨자가 많아서 이제 오픈형으로 전환을 했다. 혹시 이거 말고 다른 이유는 또 없으신가요? 네, 이번 1차 CBT,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클로즈 베타 테스트인데요. 클로즈 베타 테스트의 가장 큰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 서버의 안정성 검증, 두 번째가 현지화 작업에 대한 검증인데요. 첫 번째 서버의 안정성 검증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제발 싼 서버 쓰지 말고 좋은 서버 써가지고 네. 안정적인 서버 운영했으면 좋겠다. 네, 이게 그게 그냥 나온 소리는 아니었겠죠? 네. 이게 뭐 정말 그 지금까지 저희 뭐 엑토즈에 대해서 많은 유저분들께서 이제 불신과 불만, 네. 네, 엑토즈 클래스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정말 네. 모든 임직원들이 다 알고 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엑토즈가 지금까지 좋지 못한 운영을 보여왔던 점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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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정말 여기서 갑자기 사과를 네, 할지는 몰랐지만 정말 죄송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서버 안정성적인 부분은 글로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버와 100% 동일한 서버를 구매를 했고요. 네. 맞습니다. 아, 안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0% 동일한 서버를 구매를 했고 그리고 특정 서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종보다 상위 기종의 서버를 구매를 하였어요. 그래서 서버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되고요. 더군다나 스퀘어 이닉스 기술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줘서 저희가 안정적인 서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굉장히 크게 협업을 하고 있으니 서버 안정성적인 부분은 안심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가 보다 안정적인 오픈 베타 테스트를 준비하기 위해선 1차 CBT에 반드시 서버 스트레스 테스트는 하고 넘어가야 필요하죠. 예,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토요일 날로 이제 그 서버 스트레스 테스트를 네. 예,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까 봤더니 네. CBT의 목적 중에 서버 안정성 말고 하나가 더 있던데요. 네, 두 번째 현지화 검증인데요. 지금 뭐 한참 게시판에서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시는 글을 저희가 한참 모두 다 읽고 있는데요. 우선 현지화 관련된 원칙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지화 원칙 첫 번째, 구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에 등장했던 고유 명사, 명칭들은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를 대표하는 상징물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파이널 판타지 14에도 여전히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여전히 똑같이 한다. 그렇죠. 예, 똑같이 한다는 방침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에 나오지 않았던 용어 같은 경우에는 한글 완전 번역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즉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에 등장했던 건 용어 그대로, 그렇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완전 한글 번역 방침으로 번역이 되다 보니 지금 많은 분들께서 어떤 원칙에 해서 의거해서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이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고 이번 CBT에서 보여드리는 사항들이 100%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저희 테스터 전용 게시판에 이제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번 선보일 오픈 베타 테스트에서는 최대한 반영해서 수정 작업을 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게시판에 많은 글 올려주시고요. 그 게시판은 저희도 정말 모든 걸 다 보고 있긴 하지만 스퀘어 에닉스에서도 해당 게시판은 철저히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전부 다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지금 CBT에 적용된 현지화 용어들이 100%가 아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유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많은 부분들이 이제 다 바뀐다라는 가정은 할 수는 없지만 네. 그 고객님들께서 저희한테 많은 의견을 주시면 이게 바뀔 수 있으니까 많은 의견을 일단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의견이 많이 없으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렇죠. 의견을 먼저 주십시오. 다들 원기옥 하나씩. 네. 네.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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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다음으로 이번 CBT 때 보면은 꽤 많은 이벤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던데. 네, 맞습니다. 뭐 사실 뭐 혜택이 많이 있진 그렇지, 않지만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작게나마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CBT 테스터에 당첨되신 분들께는 탈 것이죠. 뚱보 네. 초코보하고 그다음에 꼬마 친구 모그리 인형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쿠폰 등록자분들 계세요. 저희가 이게 드린 지 한참 됐는데 아직까지 네. 가지고 계셔서 예. 그분들께는 이제 꼬마 친구 베이비 모스를 네. 이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첫날 저희가 6시부터 9시까지 내일이죠. 네. 내일 6시부터 네. 9시 접속하시면 그 다음날 당일에는 못 드리고요. 다음날 환상약을 드릴 겁니다. 요 환상약에 대해서 좀 최팀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환상약이 무슨 아이템이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 저거는 파이널 판타지의 종족과 외모를 변경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글로벌에서 약 $10 정도 되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해당 아이템은 CBT 기간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CBT에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정식 서비스에서 저희가 OBT 때 증정할 도도 귀걸이 아이템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 아이템은 전부 다 이제 OBT 때 다 드린 건가요? 모든 도도 귀걸이는 CBT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15만 네. 명의 모든 분들께 다 드리는 아이템이고요. 도도새는 그 여러분들 내일부터 진행하는 CBT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저레벨 지역에 필드에 있는 몬스터를 예, 귀걸이화 한 아이템이니까요. 예, 재미있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뭐 또 다른 이벤트 없나요? 네, 더 있죠. 네. 저희가 이제 20레벨 달성하신 분들에게 그 상품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문화상품권하고 그 다음에 GTX 960. 예, 허준 과장님이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준비한 상품이고요. 더 네, 많이 그리고,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비티에는 네. 더 많이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리만 목장식이라고 OBT 때 이것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참여하시고 20레벨 달성도 하시고 하셔서
뭐 OBT 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리만 목장식은 뭐 테스트에 당첨되지 않으신 주말에 오시는 분들이라도 20레벨 달성하시고 설문조사에만 참여하시면 모든 분들께 오픈베타 테스트에서 제공할 예정이니까 실망하지 마시고요. 꼭 20레벨 찍으시고 설문조사 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다 가져가 주세요. 네. 네. 이제 다음 이벤트 또 하나만 보여주세요. 네, 하나 더 있죠. 네. 네, 테스터 전용 게시판도 저희 이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벤트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작게나마 저희가 보답을 드리고자 문화상품권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저 테스터 전용 게시판은 이제 로컬라이징 관련된 용어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는 장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테스터에 당첨되신 분들만 이용하실 수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는 파이널 판타지 14의 회원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글을 쓰실 수 있게 권한을 변경할 예정이니까 그 전에 뭐 글이 안 써진다라고 해서 안 쓰지 마시고요. 이번 주 주말에 접속하셔서 꼭 그 보다 나은 로컬라이징 용어를 위해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이번 중요한 거. CBT 이벤트 중에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 네, 저희 서버를 좀 터뜨려 주십시오. 네, 네, 서버를 터뜨려 주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버가 일단 정말 터지는 상황을 저희가 경험을 해야만 오픈베타 테스트 때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저녁 9시부터 12시에 참여해 주셔서 파이널 판타지 서버를 좀 터질 수 있게끔 많은 도움 주시고요. 안 터지면 뭐 다행이겠지만 혹시라도 터진다 그러면 10달러 상당에 해당하는 환상약을 오픈베타 테스트 때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아, 아까 전에 나왔던 환상약은 CBT 때만 쓰는 거고 이거는 그렇죠. 아, 이건 이제 OBT 때. 네, 네 OBT 이건 때 OBT 때 쓰는 거고 혹시 OBT 때 뭐 오지 못하시고 정식 서비스 이후 막 만약에 OBT 한 6개월 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6월 13일 토요일 저녁 9시 12시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언제라도 환상약이 지급될 예정이니까요. 네, 서버가 다치지 않는 이상. 네, 서버가 다치지 않는 이상 항상 지급될 아이템이니까 이게 진짜 터지면 어떡하죠? 참여하셔서 네, 꼭 참여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좀 터질까봐 전 좀 약간 걱정이네요. 아, 근데 터져야 저희가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네, 준비할 수 있어요. 물론 글로벌과 똑같은 서버 세팅을 했고 물론 스케일엔엑스 기술진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저희도 한국에서 철저히 연습을 해보고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 이외에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혹시나 터지더라도 너무 불만 가지지 말아주시고요. 네. 저희가 그걸 타산지석 삼아서 오픈베타 때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벤트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제 실제로 이번 CBT를 봤더니 20레벨 제한이더라고요. 네. 근데 20레벨 제한이면은 생각보다 할 게 없지 않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네. 혹시 20레벨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어요? 네. 사실 아까 저희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 정도의 컨텐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실 클래스나 이런 부분들은 다 사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전투 클래스 8종, 그리고 제작 클래스 8종, 체즈 클래스 8종, 아니 3종. 네. 네. 요 클래스들만 해도 하나씩 다 해보시려면 사실 4일이란 시간 동안 좀 짧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인 던전들도 있고요. 네. 메인 퀘스트, 그 다음에 이프리트 토벌전이라고 저희 만신전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이프리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프리트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던전 4종이 나오죠. 15레벨부터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네. 네. 탱디힐 이렇게 파티를 모아서 갈 수 있는 던전입니다. 그리고 길드 작전도 있고요. 그리고 길드 의뢰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글로벌 서버에서 많이 해보신 페이트. 네, 저희는 이제 돌발임으로 되어 있는데 네. 네, 그 부분까지 같이 다 해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즐겨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 20레벨 컨텐츠 제한이긴 하지만요. 초코보 타시고 모든 지역을 다 방문하실 수 있게 매번 개방을 해둔 상태예요. 네, 맞습니다. 네, 따라서 20레벨 찍고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우르제아 대륙 곳곳을 누비시면서 앞으로 모험을 하실 그런 장소들을 미리 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제가 예전에 CBT를 체험을 하면은 거의 보통 전투만 해서 레벨을 맞추기 바빴었는데 지금 이번 CBT 같은 경우에는 좀 제작 같은 경우도 하면서 많이 체험을 할 수가 있겠군요. 더 네, 많은 것들을. 이게 파이널 판타지 제작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타 게임에 대비해서 굉장히 정말 장인 정신을 요구하는 네. 직업이에요. 정말 만들 때 장인이 아니고서는 만들 수 없는 아이템들도 있고 뭐 특정한 재료와 특정한 스텝에 따라서 만들어야만 하이 퀄리티를 뽑을 수 있고 정말 그 제작의 세계도 어마무시하게 깊으니까 이 부분도 즐겨주시면 정말 파이널 판타지가 정말 훌륭한 게임이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거로 네. 예상이 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는 맵을 다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네, 꼭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말로만 이런 글로만 하지 말고 혹시 이거 영상으로 혹시 볼 수 있는 거 없을까요? 네, 영상 준비했죠. 영상 준비했고요. 1차 CBT 때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실 사항들을 간단히 영상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니 크리스탈의 부름을 받고 에우르제아 대륙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고요. 네, 초반에 이제 뭐 클래스에 따라서 시작 국가가 달라지게 되는데 어떤 국가를 시작하든 간에 여러분 빛의 전사를 도와줄 일행 주인공 일행들을 만나게 되고요. 이 일행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이 파이널 판타지 14 세계를 알아가게 됩니다. 네, 해적단이고요. 이게 알피노죠. 게임 영상인가요? 네, 게임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컷신이고요. 컷신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게임 플레이하시면서 스킵하지 마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치타자 승부식 동물 나왔죠? 저게 뭔가요? 15레벨에 갈 수 있는 최초 던전이죠. 다임. 최초 던전이면 좀 쉬운 거 아닌가요? 사실 길은 좀 보스까지 가기의 길은 거의 일직선이라 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보스들은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쉽진 않습니다. 이렇게 패턴을 익히지 못하면 전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패턴, 탱길 1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처음 만나신 분들끼리 가면 호흡이 잘 맞지 않으면 15레벨 던전이긴 하지만 전멸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리미트 보스가 브레이크. 마지막 보스예요. 궁이죠, 금방. 네. 리미트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파이널 판타지 14의 대표적인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요. 필살기 시스템이 있어요. 리미트 브레이크라고 던전 진행 중에 화면 좌상단에 리미티 브레이크 바가 나오는데 그게 꽉 차면 탱커, 힐러, 딜러 각 그 역할마다 필살기를 쓸 수 있고 그 필살기가 던전 공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리미티 브레이크가 역할마다 다르기 때문에 막 쓰시면 그게 약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갔을까요? 네,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는 딜러가 쓰고요. 정말 특수한 케이스, 강력 데미지의 경우에는 탱커, 많이 죽었을 경우에는 힐러. 네. 대충 감이 오네요, 어떤 건지. 네, 필살기도 게임하시면 꼭 써보시기 바라고요. 스킬바에 있으니까 꼭 꺼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초반인데도 생각보다 스킬들이 되게 화려하네요. 레벨이 거듭될수록 배워가는 스킬들이 많아지고요. 각 스킬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면 탱커 같은 경우는 오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던가 어그로를 확보했다고 해도 더 이상 쓸 수 있는 뭐 만화가 없다라던가 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피가 빠졌는데 단일 힐로만 피를 채운다던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선 각 레벨을 업할 때마다 배운 스킬들을 모두 사용하셔서 방금 공격을 하시는 게 보다 원활한 게임플레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10레벨에서 스킬 하고 그리고 이제 만레벨에서의 스킬하고 한 양 차이가 어느 정도로 나나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만렙 되면 다른 클래스의 스킬을 끌어오는 기술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더 많이 상승하게 되죠. 만렙이 아니더라도 끌어올 수 있죠. 그렇죠. 레벨 올라갈수록 더 많이 끌어올 수 있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던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할라탈리 수련장 20레벨 달성하시면 가실 수 있고요. 이 할라탈리 수련장을 좀 많이 봐주셔야 될게요. 네. 저희가 20레벨에 초코를 타는 퀘스트를 봤는데 초코 테스트를 하려면 그 초코 증표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증표를 많이 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던전을 꼭 가셔야 쉽게 모을 수 있다라는 거. 저기 봄은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터질 때 조심히 죽으세요. 네. 다들 기억하셨죠? 네, 봄은 피해야 됩니다. 킬팅이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들이 이제 일반 흔히 말하는 인던 종류인가요? 네, 각 던전은 네 마리의 보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각 보스 몹에 가는 구간에 쫄 몹이 있는데 쫄 몹을 잘 공략해서 쫄 보스를 만나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화염신 이프리트. 메인 퀘스트 20레벨까지 진행하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만나는 화염신 이프리트인데요.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 전통적으로 나왔던 대표적인 소환수죠.
간지가 잘 자라죠. 네. 아, 제가 어렸을 때는 제 등 뒤에서 이제 발사되던 네, 우리 편이었는데 파렴한테 14에는 에우르세아 대륙을 이제 혼돈에 빠뜨리는 야만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화려하네요. 화려하죠. 이게 근데 처음으로 접하는 거다 보니 아무래도 난이도는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공략이 필요해서 공략을 모르면 점멸을 당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그 파티원 분들도 상의를 하셔서 공략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자, 이렇게 해서 화면에 보이는 이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빛의 전사를 지칭하는 여러분을 뜻하는 거고요. 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곧 빛의 그렇죠. 전사가 되신다는 거군요. 네, 모두 다 이제 파이널 판타지 세계의 빛의 전사가 되시는 거고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에우르세아 대륙을 곳곳을 모두 촬영한 영상인데요. 이 부분들을 마음껏 초코보 타고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14는 정말 여러분에게 최고의 모험 성공입니다. 아, 완전 아름다운 세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하지만 슬픈 이야기도 많고요. 재미있는 얘기도 많고요. 대단해. 충격적인 이야기도 많고요. 정말 무궁무진한 모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초코보를 꼭 타기 위해 제가 기필코. 네. 이번에. 이게 저희 영상의 이제 마지막이자 하지만 실제 시나리오는 시작이죠? 시작인 거죠. 초코보 타고 이번 CDT 때 에우르세아 대륙을 모으면 정말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모두들 다들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1부를 이제 거의 이제 끝내갈 시간인데요. 네. 지금 혹시 많은 분들이 이 아래에 진행되고 있는 걸 혹시 참여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엔 박태훈 차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지금 자유 게시판에서 네. 예, 3부에 진행될 저희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는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자유 게시판에 꼭 대괄호 레터라이브 질문 해주시면 저희가 되도록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1부에서는 내일 진행되는 CBTA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레터라이브 2부에서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동안 올려주셨던 질문들을 이제 저희가 정리해서 간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총 6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6개에 관련된 거, 네, 나오네요. 뜨거웠죠? 네. 1번. 파판에 토지가 묻었다. 네. 정말, 네,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네, 파판 액토즈가 묻었다. 네, 두 번째, 페이트는 돌발 임무로, 그랜드 컴퍼니는 총사령부, 프리 컴퍼니는 자유부대로, 일본 성우 음성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길잡기나 글로벌 쿨타임 길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4 서비스 런칭 하는지, 그리고 성과 이름, 왜 한국은 이름만 쓰는지, 네, 다 이제 저희가 큰 이슈들만 저희가 정리를 하긴 했는데요. 네. 아, 첫 번째 질문부터 움찔움찔합니다. 네. 네. 왜 하필 엑토즈 게임즈가 파이널 판타지 14를 서비스하는 거죠? 네. 네. 이거는 이 부분은 제가 네. 말씀을 드릴게요. 뭐 앞서 1부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뭐 그동안 저희 회사에 좋지 못한 서비스로 큰 실망을 안겨드린 모든 유저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파이널 판타지 14를 이제 작년 초부터 준비를 했었는데요. 정말 이제 많은 회사들이 네. 그 경쟁을 했었어요, 실제로.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요시다 나오키 PD님의 선택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저희 실제로 저희 파이널 판타지 14 뭐 서비스 사업 관련된 인력들이 약 40여 명 정도 되는데 40여 명 중에서 한 사람도 50레벨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글로벌 서버에서 실제로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만렙을 하고 이미 찍었고요. 네, 50레벨 끝이 아니었죠? 네, 50레벨 네. 끝이 아니라 이미 시작이죠? 찍고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서버에서 5개 그 잡에 대해서 만렙을 찍고 있고 아이템 레벨은 렐름 리본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고 레벨인 130레벨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5개 잡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 옛날 것도 옛날 것에 대한 이해도도 정말 높지만 파이널 판타지 14 자체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요. 이 부분이 파이널 판타지를 저희가 서비스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 거 영상을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네. 할게요. 네, 다음 질문인데요. 네, 지난 G스타 때
스타트죠. 예, 프로듀서 레터라이브 특별판에서 제가 많은 분들이 특히나 엘투즈가 하면 정말 랜덤박스 넣어서 게임을 망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하고요. 네, 안 합니다. 그때 여러분께 큰 호응을 받았는데요. 안 하니까 안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글로벌 버전과 한국 버전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예, 요시다 상에게 직접 여쭤보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 랜덤 박스 뭐 그가 네, 랜덤 박스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소유 게임. 파이널 판타지 그런 게임 아니죠. 절대 아, 저희 밸런스에 영향을 주는 아이템 없습니다. 네. 사실 넣으려고 마음을 먹어도 넣을 만한 아이템이 없잖아요. 아니, 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글로벌 버전에서 정말 재미있게 게임 플레이를 하고 있는 유저 입장이다 보니 저희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칠 생각이 전혀 없고요. 기본적으로 파이널 판타지 14 한국판의 기본적인 방침은 글로벌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글로벌에서 뭐 없는 아이템을 저희가 뭐 갖다 판다거나 네, 걱정 많이들 하시죠. 뭐 밸런스를 건드리는 네. 아이템을 뭐 빼서 따로 판다거나 그런 일이 절대 없고요. 네. 기본적으로 글로벌을 따라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 꼭 녹화하셔서 꼭 저장을 해서 가지고 계시다가요. 네. 만약에 뭔가 있다 하면 들고 오십시오. 이거 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정말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믿으실 네. 건데 계속 얘기할 겁니다. 네. 저는 네. 계속 반복적으로 네. 지금 1년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너무들 안 믿어주셔서 저희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충분히 저희 마음을 이해하셨을 거라 네. 생각을 네. 하고 다음 네. 질문을 네. 갈까요?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페이트가 돌발 임무로 그랜드 컴퍼니가 총사령부, 프리 컴퍼니가 자유부대로 번역이 되었는데 굉장히 이상합니다. 원래대로 바꿔주세요. 네. 번역 관련된 부분은 차장님이 네. 앞 1부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네. 저희가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이게 그 규칙을 세우고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테스터 전용 게시판에 의견을 주시면 네. 저희가 스퀘어 유닉스하고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스퀘어 유닉스도 많은 분들이 원하시면 변경 가능성이 여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의견을 꼭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두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첫 번째,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 고유 명칭은 그대로 유지한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그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 나오지 않았던 뭐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글 설정. 완전화 방침이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방침은 이제 스퀘어 에닉스에서도 굉장히 세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긴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도 고민이 많았어요. 네, 그렇죠. 영어 버전을 네. 뭐 그대로 뭐 꼬마 친구들 논란도 되게 많은데 네. 꼬마 친구들을 꼬마 친구. 그냥 영어 그대로 미니언으로 하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정말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 고유 명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글 완전 번역으로 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변경될 소지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많은 의견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이 지금 어떤 게시판을 말하는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다시 한 번만 리마인드 한 번만 할게요. 네, 지금은 테스터 전용 게시판이라고요. 자유 게시판 커뮤니티에 보시면 자유 게시판하고 그다음에 테스터 전용 게시판으로 두 개가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스터 분들만 클릭이 가능하신데 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그냥 모든 분들이 다 클릭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그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 취합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스퀘어에서도 실제로 그걸 보고 계세요.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이 방송도 보고 계실 거예요. 네, 네. 아마 이 방송도 보고 계실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 글을 전달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스퀘어 유닉스에서 직접 그런 부분들을 다 보고 계시니까 있고요. 저희가 빼먹을 일도 사실 없고요. 네. 그래서 그걸 직접 많은 글들을 거기에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면 스퀘어 유닉스도 보고 저희도 또 취합해서 또 전달 드리고 같이 협의해서 그래서 오픈 베타 때는 예.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 보다 나은 오픈베타 빌드를 제공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다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국내 성우 음성 외에 일본 성우 음성 지원은 선택 가능한가요? 많은 네. 분들이 궁금하셨죠? 그렇죠. 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약간 성우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근데 이거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한국어 네. 버전이죠. 네. 나는
인도 야슈툴라의 한국어 버전 음성입니다. 감상하시죠. 지금 최초로 밤하늘의 별, 나는 아침의 하늘, 나는 바다에서 삶을 받고 바다에서 죽음을 향해 가노라. 그 비석에 새겨진 뱃사람들을 위한 진원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어 부분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렇죠.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죽는 림살 로민서 사람들의 삶을 그린 거죠. 바다의 품으로 돌아간 뱃사람들에게는 뱃길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고, 육지에서 목숨을 잃은 뱃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영혼이 바다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죠. 당신 요즘 여름 여울 농장에 드나드는 모험가로군요. 새삼스럽게. 저도 요새 떠들썩한 납치범을 쫓아온 건데 잘못 짚었나 봐요. 어? 어쩌면 맞게 온 걸지도 모르겠네요. 역시 이곳의 에테르는 인위적으로 흐트러진 거였어요. 네, 여기까지가 납치범을 쫓는 사람이 우리말 여기 두 명의 야슈툴라 그리고 버전인데요. 그 둘을 습격하는 마음을 네, 이번 사건에서 우리 입을 막으려 하는 건 과연 누구일까요? 자, 함께 해치우죠. 당신과 나 둘이서. 아, 이렇게 바꾸는 거군요. 네. 옵션에서 그냥 한국어, 일본어 선택만 해주시면요 바로 바뀌게 됩니다. 아, 기능이 지원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번 일본어 버전을 다시 볼까요? 나는 사사에르 나미 데아리. 나는 미치비크 가세 데아루. 나는 요루노 호시 데아리. 이 대사는 일본어로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대사는 한국어고요. 음성만 일본어 버전을 느끼실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고 되게 원했던 기능이었는데 저희가 스퀘어닉스랑 협의해서 네? 반영을 시켰습니다. 좋으시죠 여러분? 아, 아주 안 좋으세요? 아, 저희끼리 있으니까 좀 원하시는 거를 네. 다들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네. 저희만 원한 건 아니었겠죠? 아, 그럼요. 네. 네. 혹시 이제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체험판을 해보니 길찾기가 매우 힘들고 글로벌 쿨타임이 매우 길어 한국 유저의 성향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처음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런 느낌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JRPG, 일본식 RPG가 정말 예전부터 같았던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게임에 어떤 히든적인 요소를 숨겨놔서 어렵게 찾아가게 하고 그거를 획득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파이널 판타지 14도 아무래도 JRPG다 보니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도 초반에는 틀림없이 맵상에는 특정 마크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 없어요. 위층에 있거나 아래층에 있거나 다른 곳에 점프해서 가야 되거나 그런 경우 그런 요소들이 종종 숨어 있는데요. 이건 역시 어떤 파이널 판타지 14만의 재미라고 생각해 주시고 즐겁게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글로벌 쿨이 타 게임에 비해서 좀 길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뭐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번 CBT 때 글쿨 때문에 많이 답답하다라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도 사실 조금은 답답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20레벨 스킬 같은 경우에는 스킬 수가 아직 많지가 않다 보니까 2.5초의 쿨이 좀 더 체감이 더 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해주신 것처럼 이제 50레벨 이후가 되면은 다양한 스킬을 다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체감은 현저히 줄어서 솔직히 지금 저희가 글로벌 체험하고 있잖아요. 어떠세요? 아, 이게 50레벨을 찍으면 파이널 판타지는 50레벨을 찍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는 게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렙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만렙 컨텐츠에 뭐 토벌전 27종을 비롯해서 상위 레이드 뭐 20종 4인 던전으로 가는 던전 30종 이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모든 던전들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특히나 최상위 레이드 바하무트 같은 경우에는 가시면 정말 정신 없으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글쿨이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게임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다이나믹하게 네. 움직이고 잠시 한눈 팔면 사망하고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만렙을 달성하신 이후에는 그런 부분을 전혀 느끼실 수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아무쪼록 열심히 플레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자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정말 많은 사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네,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걸 정리하자면요 이번 CBT 버전에서는 아마 체감하실 겁니다. 체감하실 거지만 곧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정식 서비스 때 게임을 정작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감소되고 그거에 대해서 거의 못 느끼실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제 정식 서비스 때까지 해보셔야지 알 거라고 저희들은 네, 충분히 의심치 않습니다. 예, 만렙 달면 모두 해소되니까요. 안심해 주시고 즐겨주세요. 네, 그러면 이 다음 질문은 이것도 꽤 핫 이슈였죠. 그렇죠. 네, 네. 플레이스테이션 4 서비스 런칭 계획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파판 14를 플레이스테이션 4를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했었는데요. 혹시 이거 뭐 답변 해줄 수 있나요? 네. 우선 뭐 작년 지스타 프로듀서 레터라이브 때 요시다 PD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그 실현 속도가 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현재 버전에 대해서 업데이트 말씀드리면 저희도 플레이스테이션 4 서비스 준비하고 싶고요. 네.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플레이스테이션 4가 뭐 PSN 연동 이슈도 있고 뭐 기술적인 이슈도 있고 뭐 그런 버전 준비 관련 여러 준비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 4를 함께 런칭하려고 했더니 아무리 빨라도 이번 겨울 뭐 내년에나 선보일 수 있을 정도의 일정이 나와서 그럼 너무 늦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주시는데 그래서 우선 PC판부터 이번 3, 4분기 내에 오픈 베타 테스트로 여러분께 선보이고 그 이후에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선보이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비티가 3, 4분기에 진행이 되는 걸 지금 말씀하셔도 되나요? 말씀하셔도 되나 이거? 잠깐만요. 네. 네. 결론은 네. 플레이스테이션 4 런칭은 향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네. 좀 내보내 주시죠. 네. 네. 예. 글로벌 버전의 경우 성과 이름을 분리해서 생성하는데 네. 국내 버전은 왜 이름만 사용해서 생성하나요? 네. 이 부분은 차장님이 네. 이 부분 이슈가 저희가 국내 버전을 그 확인할 때 문제가 됐던 게 국내 버전 한글로 진행을 하면 9자밖에 쓸 수 없는 문제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성과 이름으로 나누면 그 가짓수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운영팀에서 이제 많이 걱정됐던 게 이름이 같으면 성과 이름으로 나누게 되면 이름이 같은 이름을 여러 가지로 이제 굉장히 많이 배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나 이런 부분에도 약간 좀 취약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사실 돼서 스퀘어 에닉스와 이제 저희가 협의한 끝에 그냥 다 붙여서 이름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름만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사전 캐릭터 생성을 하게 되면은 그때 좀 다른 때처럼 치열하겠네요. 아무래도 성과 이름으로 나눌 때보다는 좀 치열하겠지만 뭐 그래도 아홉자라는 그 버퍼가 있으니까 네. 그래도 많은 이름들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버마다 다 다른 이름을 사용할 수가 네.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과 똑같이 어퍼스트로피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네. 본인의 개성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점. 네. 지금 저희가 계속 고지해드리고 있는 사항인데요. 공식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서 저희한테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다음 3부에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 올리신 게 없다면은 지금 올려주세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올려주고 있어서 지금 뒤쪽에서 열심히 검토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답변을 해드릴 거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3부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3부가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휴식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빠르게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리스트업을 하고 있는데요. 좀 보내주신 양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도 지금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먼저 지금 네, 보내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볼까 합니다. 네, 뭐 하나씩 진행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 아,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카톡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아, 네. 잠시만요. 아, 생방송의 뮤미군요. 네,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근데 간접 광고 아니에요? 아, 예. 지금 나오시는 세 분의 나이가 궁금하다. 이거 질문이. 네. 네. 먼저 가벼운 것들 먼저 질문이 왔는데요. 지금 나오시는 세 분의 나이가 궁금합니다. 아, 뭐 게임과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 먼저 죄송하고요. 일단 저는 30대 극초반입니다. 극초반 맞나요? 네, 극초반입니다. 네, 저는 30대 중후반입니다. 아, 네, 네. 저는 30대 중후반입니다. 아, 네, 저희 네. 나이는 여기까지만 왜 남자들의 나이를 네, 저희 나이는 네. 네. 두 번째 이제 왼쪽 분 그러니까 아마 팀장님이 OBT 일정 스포하셨는데 괜찮으신가요? 불려가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예상으로는 일단 불려갈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제가 봐도 불려갈 것 같고 왠지 전 며칠 좀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저희가 발표할 계획이 좀 많이 멀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거에 의해서 이제 다음 계획들이 다 같이 좀 변경이 돼야 하다 보니까 네, 좀 뭐 하여튼 네, 일단 저 불려갈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이미 생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어쩔 수 없고요. 일단 3, 4분기 내에는 반드시 오픈 베타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서두를 예정인데요. 아직도 현지화의 양이 너무 네. 많다 보니까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 말 나온 김에 현지화 예. 분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네, 아, 네 편하게. 네. 아. 네. 아, 긴장했어. 네. 불려갈 거예요. 그 한국에서 오픈 베타 준비할 서버, 그러니까 그 빌드의 로컬라이징 양이 400만 자가 넘어요. 400만 자가 넘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뭐 두꺼운 경영학 서적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두꺼운 책, 뭐 피터 드러거의 책 같은 네. 이런 두꺼운 책들이 보통 15만 자에서 20만 자예요. 한 권당. 그럼 400만 자라고 치면 그런 두꺼운 책이 20권 이상에 해당하는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그쵸. 이 20권에 해당하는 모든 양을 번역을 다 하지 못했고요. 거의 다 되긴 했지만 이거 다 되고 나면 또 이걸 바로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없고 한번 그 QA 품질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돼요. 그렇죠. 이 작업을 어떻게든 빠르게 하려고 지금 뭐 번역회사 저희 같이 파이널 판타지 서비스를 준비하는 이제 번역회사 라티스 분들은 주 7일, 일 14시간 동안 몇 개월째 계속 번역을 하고 계세요. 아. 물론 저희 스태프들도 거기에 상응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파이널 판타지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현지화 번역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어떻게든 3, 4분기 내에 여러분들께 꼭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혼내는 거 둘째 치고요. 여러분들께 하루라도 빨리 파이널 판타지 오픈 베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뭐 저도 참 정말 기다려지는 거고 여러분도 많이 기다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 저는 큰일 났습니다. 이제. 네. QA 시간을 단축해야죠. 네.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번 이 번역 관련해서 이번 CBT 레벨 제한이 20인 거하고 좀 상관이 있지 않나요? 우선 1차 CB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하셔도 그 계정 정보가 남지 않습니다. 역시나 뭐 게시판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건데 1차 CBT의 기록은 남지 않고요. 오픈 베타 테스트 때 이제 새로이 시작을 하게 되고 20레벨 경험을 먼저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50레벨 풀 컨텐츠가 열렸을 때 20레벨까지는 좀 더 빨리 가실 수 있을 거니까 네. 아 네네 네네 네 이거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서버를 터트려 주세요. 이벤트 타임 아닌데 터지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저희가 아. 이벤트 기간 외에 혹시 서버가 터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벤트 시간이 아니어도 일단 뭐 터진다면요. 뭐 이벤트 시간이 아닌 시간에 터진다라면 토요일 날 접속을 하신 모든 분들께 환상약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베타 때. 혼자 막 결정해서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자꾸. 아니, 왜냐면 우리가 9시부터 12시 사이에 서버가 네? 터지면 그때 모든 분들에게 준다고 아, 네. 약속을 했으니.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그 아닌 시간에 터진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네. 네, 네. 저희도 공감합니다. 네, 이제. 네, 같이 물을 타야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왕이면 네. 9시부터 12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 대단히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 이벤트 공지가 하나 더 나가네요. 만약에 저희 CBT 기간 동안에 서버가 한 번이라도 어떻게든 터진다면은 토요일에 접속하시는 이제 모든 유저분들께 환상약을 OBT 때 모두 드리게 네.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벤트 기획이 단기간에 결정이 되었네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9시에 접속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네, 최정혜 사업팀장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어? 사업팀장님에게 파판 세븐에 대한 중요한 스포일러를 당했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아, 네. 근데 이 파판 세븐에요. 에어리스 말고 또 좋은 티나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미안 사과하시지. 재밌습니다. 파판 세븐. 네. 빨리 사과하세요. 네. 그리고 그게 사과하십시오, 이거는. 크게 야, 죄송합니다. 네. 제가 스포일러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네, 이거 하나씩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HJY0별별별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서버 장비는 얼마나 준비됐나요? 이거는 어떻게 네. 차장님 얘기해 주시죠. 네, 서버 장비는요. CPT 때 여러분들께 선보일 월드는 일단 최대 6개 월드를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훨씬 더 많은 월드를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구축이 다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1차 CBT에서는 최대 6개 월드만 여러분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 그래서 약 그 정도면은 저희가 준비한 거를 어느 정도 좀 가득 채울 정도의 양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테스터분들을 2만 5천 명만 그 선정을 하였는데요. 그분들만 오시면 남죠. 서버가 네. 매우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 주말에 네. 기존에 당첨되신 분들 외에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서버가 예, 터질 수 있도록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도 사실 굉장히 힘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버가 그 터져봐야 저희도 오픈 베타 테스트 때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오늘 몇 번째 말씀드리는데 네, 네, 보통 타 게임들이 오픈 베타 때 굉장히 잦은 서버 다운과 뭐 롤백과 이런 것들로 굉장히 큰 고충을 겪잖아요. 저희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상황이니까요. 아무쪼록 토요일 저녁 9시부터 12시 많은 네.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9시에서 12시 사이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네, 질문. 네, 다음 질문은 NEOTO 별별별님. 네. 글로벌 서버와 동일한 버전까지 쪼아가는 것이 개혁되어 있나요? 발음이 훌륭하십니다. 발음 좋으신데요. 네. 네.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버전 정보를 지금 당장은 공개할 수 없지만 뭐 어차피 3, 4분기 오픈 베타 테스트 저희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다음 기회에 한국 서비스 버전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어찌됐든 간에 글로벌에서는 다음 주에 확장팩인 헤븐 소워드 런칭이 돼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레드룸 리본을 서비스를 하는데 글로벌에서는 헤븐 소워드를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약 2년 정도의 차이가 나요. 시작 시점으로 보면 레드룸 리본이 2013년 8월 달에 글로벌에 서비스를 했고 저희가 뭐 8월 달에 서비스를 한다는 가정을 한다고 해도 2년의 갭차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버전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한 번에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린다라면
글로벌 서버에서 기 경험한 플레이, 그러니까 글로벌 서버에서 이미 플레이 하셨던 분들과 한국에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그 간극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날 수 있어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50레벨을 달성하게 되면 이제 아이템 레벨이 보통 50 정도에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하죠. 45도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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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대미궁, 바하무트, 해우, 침공, 진성편이 있는데 각각의 던전을 풀파밍을 했을 경우 해우는 이제 풀파밍하면 90레벨, 그리고 침공은 풀파밍하면 110레벨, 진성은 130레벨인데 갓 만렙과 진성 풀파밍한 유저의 차이가 80레벨, 아이템 레벨 차이가 나요. 어마무시하게 큰 차이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저희가 선보일 수는 없고요. 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소화하시는 속도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업데이트해서 우선은 뭐 헤븐스워드와 간격을 최대한 줄이는 데 집중을 먼저 할 예정이고요. 어느 정도 글로벌과의 그 업데이트 주기가 짧아진다라면 네.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동일한 버전과 쫓아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선은 네. 최대한 헤븐스워드 버전 전까지 따라 여러분들께 잘 선보여 드리는 게 지금 현재 가장 큰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기대는 아예 버리지 마시고요. 언젠가는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버전으로 한국에서 서비스 하던가 어떤 버전으로 한국에서 서비스 하던 간에 글로벌에서 패치된 속도보다는 훨씬 빠를 것이라는 점은 미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업데이트 속도가 기존에 이제 글로벌과는 좀 더 좁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쫓아가서 어느 순간에 글로벌과 동일한 버전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글로벌과 동일한 버전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군요. 글로벌과 네. 동일한 버전까지는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우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버전으로 한국에서 오픈하던 간에 글로벌에서 업데이트한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부족하신 그런 부분들을 일단 우선 채우는 게 저희의 첫 번째 목표고요. 그렇게 잘 그 목표가 잘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갭이 좀 좁혀지면 그때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네. 건 그러니까 콘텐츠가 없어서 지루하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업데이트 속도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한국 유저들은 워낙 이제 다들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컨텐츠 속도가 우리들은 남들보다 빠르다. 뭐 타 게임들도 예상한 것보다 다 빨리 했듯이 하지만 우리들은 준비한 게 어느 정도 꽤 많이 있다 보니까 네네. 충분히 채워질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자막이 준비됐다고 하네요. 네. 세 번째는 네. A별별별 님 스팀 계정 계승이나 연동 혹은 관련 보상은? 네, 이거는 그 요시다 PD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디지털 프로듀서 레터라이브 때 네. 말씀하셨죠. 이게 저희도 해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장비라든지 또 버전이라든지 게임머니, 길. 게임머니 뭐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까지 만약에 가지고 오면 경제가 이제 무너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갭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게다가 다음 그렇죠. 주에 헤븐스워드 나오는데 글로벌은 헤븐스워드, 한국은 얼 엘름 리본 버전인데 만약에 헤븐스워드 유저를 한국 서버로 이전을 시키면 해당 아이템 정보가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전 자체가 원천적으로 좀 어려울 뿐더러 글로벌에서 몇 천만 길씩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막 시작하는 한국 서버의 그 길을 많이 가지고 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경제 파괴가 일어났는데 경제의 흐름이라는 게 게임 유지에 굉장히 크게 완전히 깨지죠. 네, 완전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아쉽지만 저희가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점 네,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새로 좀 힘드시겠죠. 저도 글로벌에 계정이 있긴 하지만 글로벌에서 그 정도 키우신 분이면 저희 한국 서버에서 금방 키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OKSK1별별별님, 정액제 및 PC방 혜택을 대략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아이디가 왠지 좀 광고 비슷하죠? 그러게요, OKSK. 네. 오늘 네. 바로 읽으십니까? 네. 네. 그 정액,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선 정액제로 확정됐다라는 부분은 작년 10월 기자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액제와 시간 정량제, 5시간, 30시간을 판매할 계획인데요. 그 정확한 금액이나 PC방 혜택은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알려드릴 수가 없고요. 오늘 이 자리는 1차 CBT에 관련된 내용이 좀 중점이 되고 있다 보니 이 부분은 오픈베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아쉽지만 다음 레터라이브나 다른 자리를 통해서 공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다음 레터라이브를 언제 하실지 정도를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3, 4분기 내. 3, 4분기 내. 네. 네. 안 넘어오네요, 이거는. 네. 레터라이브 2화는 3, 4분기에 진행하는 걸로 알고 계셔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참고로 3, 4분기가 7, 8, 9죠? 네. 네, 그렇죠. 아, 네. 네. 그렇죠. 네. 7, 8, 9월이면 다음 달 다음 달인데요. 아, 근데 저 앞서 말씀드렸던 네. 오픈 베타 스펙이 준비가 되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단축하는데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정말 밤을 새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께 선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게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주저하지 않고 뭐 이런 자리나 다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뭐 정액짐의 PC방 혜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GK3별별별님, UI나 키 세팅 서버에 저장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글로벌 서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클라이언트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바로 꺼내서 자기 USB나 이런 쪽에 갖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기능을 저희가 그대로 클라이언트에 가져왔고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 클라이언트에 이제 보내기 하셔서 파일 받으셔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면 다른 PC에서도 그 상태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혹시 이거는 제가 궁금한 건데요. 혹시 글로벌에서 이렇게 된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이유가 있나요? 제가 그걸 요시다 PD님께 여쭤보진 못했고요. 아, 네. 네, 모르신답니다. 네. 여쭤보고 2화에서 네, 얘기해드리는 네. 걸로. 네, 그건 꼭 제가 여쭤보고 2화에서 진행하는 걸로. 네. 네, 꼭 이거 답변 저장해 놓겠습니다. 네. 네. 네, 혹시 다음 질문 되어 있나요? 네. MOMOK님, 모모캣님, 글로벌 서버와 경험치 차이가 나나요? 네, 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똑같습니다. 네, 뭐 전혀 다를 거 없고요. 뭐 휴식 경험치 이런 거 이용하시면 경험치 더 많이 하고요. 50레벨 또 되면 부 캐릭터 키울 때 더 경험치 또 올라가고요. 50% 올라가고. 네, 올라가고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다른 부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레벨업 하실 때 상점에서 파는 싼 음식 사서 드시면 경험치 좋죠. 3%도 올라가죠. 네. 그런 걸 통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쉽지만 100% 똑같습니다. 접속 네. 정리하실 때 꼭 휴식 에테라이트가 있는 곳에서 네. 이거 팁 알려드려야 합니다. 팁 할 때 네. 참고로 그 제 체력 경험치 바 옆에 그 달 표시 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있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에테라이트가 있는 마을 내에 휴식 지역에 진입하면 클라이언트를 종료를 해도 그 휴식한 만큼의 휴식 경험치가 쌓여서 레벨업 할 때 훨씬 더 빠른 레벨업을 할 수 있으니까 클라이언트 끄실 때 끄시거나 다른 뭐 잠시 밥을 접속하고 밥 먹거나 그럴 때는 에테라이트가 있는 대도시나 마을에 태워두시면 휴식 경험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이번 CBT에도 유효하니까요. 기억하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네, T네 별별별님 네, 계정 도용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식으로 대처하며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차장님이 네. 우선은 먼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OTP라든지 이런 부분들 준비하고 있고요. 지정 IP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계정 도용이라고 함은 대부분 원래의 그 의미의 계정 도용이라기보다는 공유에 의한 계정 도용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발 좀 공유를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고요. 명확하게 저희가 이렇게 해드리겠다라고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 내용도 이제 다음 화쯤에는 명확하게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OTP나 지정 IP 저희가 하면 꼭 이용해 주십시오. 네. 아, OTP 얘기한 김에 그 말씀도 하시죠. OTP에 저희 네. 글로벌에서 이용하면 그 에트라이트 무료 한 군데 이용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저희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OTP 꼭 이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OTP는 언제 오픈하나요? 지금 2차 CBT가 제가 진행하고 싶은데요. 네. 네. 2차 CBT가 없어졌기 때문에
오비티에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지금 보시면 계정 도용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게 빌려줬을 때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CBT 관련 당첨자분들에게서 이제 계정을 빌려주신다고 하는데 이때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본인께 아니면은 결국엔 다 뺏기고 결국에는 그 비밀번호를 결국에는 썼던 사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어떻게 하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꼭 하시고 싶으신 분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꼭 테스트를 경험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라도 계정을 빌려주시는 일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제가 아니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하지 말아주세요. 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CA별별별님, 네, 방송을 위해 여성 게스트나 여성 MC는 계획이 없나요? 저 이 질문 기다렸어요. 네, 빠지라는데요? 아, 지금 굉장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난감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레터라이브의 컨셉 자체가 정말 우리 게임을 즐겨주시는 유저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방송을 위해 여성 게스트나 여성 MC를 부를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요시다 나오키 PD님을 모시고 지난 작년 디지타 프로듀서 레터라이브 특별판 진행했던 것과 같이 올해에도 요시다 나오키님을 모시고 프로듀서 레터라이브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기회는 여러분들께서 게시판에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고 그런 의견 정말 많으면 요시다 나오키님께서도 이제 예면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올려주시고요. 한국판 프로듀서 레터라이브를 진행하게 됐을 경우에 여성 게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파이널 판타지 14 사업팀에 애교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요. 네. 통역을 정말 잘하세요. 네. 일본어 정말 잘하시고 네. 미안. 네. 그래서 한국판 프로듀서 레터라이브를 진행하게 되면 여성 게스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이외에는 소통이라는 주제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파이널 판타지 한국 스태프들만 출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쪼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왠지 이거에 대한 답글로 그러면 내부 직원을 바꾸면 되겠네요라는 얘기가 나올까 봐 약간. 네, 저희 GM분들 중에 인기 있으신 GM분들. 아, 네. 그렇죠. 아, 네. 그 얼마 전에 로에나 GM 로에나님은 그 댄스 막 이렇게 추는 걸로 되게, 원하시면 아마 나오실 겁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특별 게스트로 초청해서 그러면 GM 모그리 양은 아, 모그리 양은 네. 아직 네, 베일에. 아, 그래요? 아쉽습니다. 네. 시간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많이 흘러서요. 질문은 저희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아쉽겠지만, 다음 질문은 이제 레터라이브 2회가 진행되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프로듀서 레터라이브를 보면은 특징이 하나 있죠. 꼭 아직 공개되지 않은 혹은 이제 숨겨졌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꼭 하나씩 보여주는 걸 하고 있기는 한데. 네, 그렇죠. 혹시 뭐 준비하신 건 없으신가요?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솔직히 너무 꿈인 것 같아요. 네. 아, 왜냐면 글로벌에서도 이제 다음 패치에 될 것들이 있으면 이제 네, 이런 걸 출력해서 보여드리고 그러잖아요. 네. 저희는 아직은 그런 거 보여드릴 수 없고 네.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공개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원래 계획은 오, 이게 뭘까? 막 이러면 놀라는 거였는데 네. 너무 어색하죠. 네, 어색할까 봐. 연기가 부족해요. 짠. 자, 한국판에서 준비한 콜렉터스 에디션입니다. 엘름 리본의 콜렉터스 에디션 샘플본이고요. 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이게 손으로 만든 거라서 좀 그 상태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아, 안에 들어있군요. 네, 안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고서 느낌으로, 오래된 고서 느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널면 이렇게 딱 책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이고 열면 구성품이 나옵니다. 요게 짠! 짠! 완성품이 아니라는 걸 좀 많이 네. 좀 봐주세요. 완성품이 아닙니다. 손으로 만든 거 보니 완성품이 아니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글로벌에서 판매하고 있는 콜렉터스 에디션과 동일한 거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트북인데 이 아트북의 경우에는 현재 일본판에서
나오는 건데 영어와 일본어가 혼용되어 있는 아트북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발매할 사항은 이 영어와 일어 부분 전부 한국어로 변경된다라는 점. 네. 네, 정말 이쁜 일러스트들이 많으니까요. 이거 기대해 주시고 또 다른 구성품을 이 부분도 역시 글로벌에서 그 콜렉터스 에디션에 들어간 사운드 트랙입니다. 아직 디자인은 확정이 아닌데요. 시즌 아직 없는데 없군요. 네. 막 뜯어져요. 네. 네. 막 뜯어져요. 이게 네. 손으로 만든 거라서 이 네. 글로벌에서 그 판매 콜렉터스 에디션에 들어간 여섯 곡이 그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건 뭔가 좀 맞네요. 있어 보입니다. 네. 좀 뭔가. 이 부분은 그 진짜 오프라인 콜렉터스 에디션을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선 설치 CD도 있을 뿐더러 지금의 에우르제아 대륙이 탄생하게 된 배경, 옛날 구 버전, 레가시부터 시작해서 그런 버전에 대한 예. 영상이 많이 담겨 있고요. 아직 손으로 만들어서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모두나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한 이유로 뭐 그렇게 생겼고 그런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 DVD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핵심이겠네요. 네, 이게 핵심이죠. 그런데 여기 뭔가 아직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한번 확대 가능한가요? 예, 글로벌에서는 네네, 뭔가가 여기 뭔가 모양은 예. 네. 네. 여기에 네. 이게 그 OTP가 들어가 있는데요. 한국어 버전에서는 저희가 OTP를 스마트폰 버전으로 제공할 예정이라서 OTP를 여기 집어넣지 않고 파이널 판타지 특별 USB를 제작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디자인이 확정되지 않아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선보이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조만간 3-4분기 내에 이것도 예. 완성본 2화에 보여주시나요? 이거 2화 되면 이미 나와 판매 완료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직 잠깐만요. 네, 이거 지금 계속 네, 던지십니다. 네. 물어보지 마세요. 제발 물어보지 마세요. 네. 계속 던집니다. 네. 3-4분기 네. 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당연히 오픈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많은 수량을 판매할 예정이 아니라서 아마 되게 희귀할 겁니다. 네. 네. 3, 4분기인데 2화 전에는 판매한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만 여기서 네. 아니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직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말고도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보면 저희가 제휴를 또 뭐 하나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엔비디아 코리아와 협업을 해서 파이널 판타지 14가 랩핑된 지포스 GTX 960, 970, 980 시리즈를 판매할 예정이고요. 7월달부터 일반 시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화면 보시는 것과 같이 꼬마 친구 검은 초코보를 획득할 수 있는 쿠폰과 초반 랩업의 탁월한 모그모그 귀걸이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모그모그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주, 스탯, 힘, 정신, 지능 뭐 이런 것들이 각각 1씩 붙어 있어서 한 20 좀 적은 느낌인데요. 근데 골고루 있기 때문에 네. 한 20레벨까지는 모든 클래스가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요. 혹시나 파이널 판타지 14를 즐기기 위해서 그래픽 카드 업그레이드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렸다가 7월 달에 구매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구분은 어떻게 해요? 네? 구분. 구분? 어떤 네. 구분요? 저 그래픽 카드에 저게 있는지 없는지. 그 케이스에 파이널 판타지 이미지가 아주 크게 박혀 있을 거라서요. 그게 한눈에 알아보겠군요. 네, 한눈에 네.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파이널 판타지 14 그림이 그려진 지포스 뭐 960 이상 시리즈를 구매하시면 해당 쿠폰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뭐 이 아이템들은 거기서밖에 못 얻기 때문에 혹시나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네, 7월 달에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쇼핑 얼마 얻기로 하셨어요? 네, 얼마 따로 얻기로 하신 거 아니죠? 네. 이번 CBT 때 이번 CBT를 비롯해서 향후에도 저희가 이제 그래픽 카드를 선물로 많이 드릴 텐데요. 이 모든 것들은 엔비디아 코리아에서 지원해 주신 사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오늘까지 이제 지금 레터라이브 다 많이들 감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무리가 갑자기 네. 금방 우리인가? 혹시 이제 더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진행해봤는데 어떠십니까? 네, 첫 방송이라서 처음에는 되게 떨리고 좀 눈앞이 하얘서 좀 원활한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자리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서 소통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후련하고요. 네. 앞으로도 자주 이런 자리를 가져서 네.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파이널 판타지 14 한국 서비스가 되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네, 후련하실 것 같습니다. 네, 박태현 사장님은 네, 뭐 일단 저도 굉장히 많이 떨려서 네. 발음도 많이 세고 막 그랬는데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국 사람들이 좀 그 성격이 급해서 좀 모든 걸 빨리빨리 한다라는 그래서 랩업도 빨리 하고 뭐 랩업에만 치중하고 뭐 저희가 이벤트를 랩업에 넣긴 했지만 그리고 랩업도 중요하지만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저희 그 아까 80%가 넘는 분들이 그 광대한 스토리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계셨잖아요. 스토리도 좀 천천히 즐기면서 저희 이번 CBT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파이널 판타지 CBT가 이제 한 19시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내일 진행되는 CBT 이제 저희가 처음 선보이다 보니까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네, 쓴소리 많이 해주시면 그거 다 담아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다시 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레터라이브 1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3인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기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